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t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매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밤에 보내드리는 송국근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 6월 13일 순서 시작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저녁 8시에 찾아뵈었었죠. 그런데 시간을 좀 앞당겨서 이번 주부터는 6시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내일 6시에 라이브 방송 송국근의 현장 정치 보내드리고 내일은 2주의 베스트 앤 워스트도 있죠. 자, 오늘 제가 썸네일을 중간에 한번 바꿨습니다. 처음에 썸네일은 너희들 쫄았제 뭐 이런 이재명이 지금 상당히 속된 말로 쫄았습니다. 쫄아서 있는데 이게 제가 썸네일이 갑자기 바꾼 이유가 조금 전에 이재명으로서는 큰일 났다 아차 싶은 이 재판부 배당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명이 기소됐으면 이제 재판부 배당하고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배당된 판사가 이 대장동 저승사자 이 그렇게 불리는 판사입니다. 자, 잠시 후에 그 판사가 어떤 판사고 어떤 판결을 내렸고 이재명이 왜 악소리가 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이재명은 지금 좀 머리 싸매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지면 아시아투데이 지면을 심층 분석을 해드리고 가장 그 최근에 나온 뉴스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해드리고 2부에서는 이슈 집중 해부를 할 텐데 오늘은 이재명과 문재인 공통점 뭘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최대 무기징역감이다. 이 사람들 이 두 사람의 범법 혐의가 법대로만 이 심판이 된다면은 최대 무기징역감이다. 자, 추가 기소된 이재명 운명 정치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겉으로 뭐 1인 1극 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안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친명 안에서 신친명, 새로운 친명, 구친명, 옛날 친명. 여기서 신친명이 득세를 하니까는 구친명들이 입이 이렇게 나와서 이재명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이걸 짚어드릴 거고 사법적으로도 몰락을 하는데 이게 몰락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북 선거만 해도 여기저기서 악재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부 배당이고 또 하나는 이화영이 폭로를 할지도 모른다. 이재명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던 이화영이 폭로를 할지도 모른다.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 또 못지않게 사법적으로 위기에 처한 쪽이 문재인 일가죠. 문재인뿐이 아니고 김정숙, 문다혜, 옛 사위 이 서창호까지 줄줄이 지금 포토라인에 서야 되는 지경. 문이 심판론이 총선 후에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대로를 확정을 했는데 나경원, 한동훈 두 사람이 출마해서 빅매치가 벌어질 수가 있다. 자, 그 부분들을 이거에서 소개해드리고 일단 아사투데이 기사입니다. 아사투데이 기사 첫 번째 소개해드릴 기사가 이겁니다.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자, 제3자 뇌물에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이재명 대표 기소. 자,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어제 했습니다. 어제 했는데 기소를 한다는 건 재판에 돌린다는 이야기죠. 재판으로 돌렸다. 재판에 붙였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자, 기소를 하면은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을 받으면은 판사가 있겠죠. 판사. 오늘 판사가 배당이 됐습니다. 이재명이 딱 걸렸다. 이재명 맞춤형. 자, 이 부분은 이슈 집중해부 시간에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우선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대북송금 제3자 뇌물 검찰 이재명 대표 기소.
검찰이 이재명을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불구속 기소. 제가 계속 체포영장 칠 수 있다. 쳐야 된다. 쳐야 된다 했는데 결국은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불구속 기소 지침을 내린 걸로 계속 알려지고 있고, 어차피 구속영장을 쳐봤자 지금 이 국회를 소집해놨기 때문에, 개원국회를 소집을 해놨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부결이 될 텐데 그냥 불구속 기소하자. 참 편한 생각이죠. 정치권에서 어떻게 하든지 검찰은 검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검찰이 그렇게 이재명에게서 굴욕, 대굴욕을 당하고 있죠. 사건 조작이나 하는 집단으로 매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이재명, 그렇게 매도하는 이유가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인데, 그 이재명을 구속영장을 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했다. 어쨌든 그렇게 했지만 이재명은 엄청난 지금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 욕, 이거 하나, 공직선거법 위반 둘, 유종교사 사건 셋,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죠. 여기 이제 네 번째 재판에 붙여진 겁니다. 그리고 대장동, 공직선거법, 유종교사, 이거는 서초동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봤죠. 서초동과 이 여의도, 민주당사가 있고 국회가 있는 여의도와 서초동은 뭐 이 강변도로 타고 가면은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쫙 갔다 올 수 있는데 수원까지 가야 됩니다. 수원. 저도 오늘 볼 일이 있어서 수원을 다녀왔는데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한 40몇 킬로 정도 된다고 하죠. 자,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가야 되니 과연 대표직을 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 내부에서도 나오는데, 더 큰 문제는 수원지법에 대장동 저승사자 판사가 기다리고 있다. 칼잡이 판사가 기다리고 있다. 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원지검 형사 6부가 이재명을 제3자 뇌물죄, 외국한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작년 9월에 대북송금 혐의를 포함해 이재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그때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다 병합을 했죠. 백현동을 비롯해서 유정교사까지 병합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것이 체포동의안 국회에 가서 그때 가결이 돼버렸죠. 이재명이 병상에서 나 좀 부결시켜줘 막 읍소를 했지만 민주당 30명 정도가 이탈해서 가결을 시켜버렸는데, 이게 가결되면 이제 영장법원으로 가야 되죠. 영장법원에서 유창훈 부장판사가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기각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댔죠. 그 중에서 대북송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화영과 이재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거 나왔죠. 이화영 재판에서 사실상 증거 나왔습니다. 형사 그 사건의 법원 판결문은 무조건 증거로 채택됩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문에 사실상 이재명이 방법을 위해서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부탁을 해서 돈을 보냈고 800만 달러를 보냈고 그것을 완전히 확인을 했고, 다만 이하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는지 부분은 이건 이하영 재판이니까 판단하지 않는다 했는데, 실제로는 다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이재명이 다 보고를 했고 다 했다는 걸. 그런데도 기각돼서 9개월 동안 다른 건 다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겼죠. 뭐 백현동하고 위정교사 다 재판에 넘겼는데, 이거는 대북송금을 딱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속영장을 치려고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총선 후에 이재명이 기세 등등 해서 그런지 검찰이 구속영장 안 쳤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4개 이제 재판을 받으면은, 검찰 추가 기소로 인해서 이재명은 매주 3, 4회 법정에 나와야 해서 향후 정치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이 만났는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조금 안 살펴봐도 그냥 지문 보도되는 것만 그냥 봐도, 방송만 들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몸통이라는 것을. 자, 이재명이 처음에 대북송금 수사가 시작이 됐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왔다. 그런데 하도 엉성해서 잘 안 팔릴 것이다. 소설이 안 팔릴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대북송금 사건 지금 대박치고 있죠.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죠. 오늘도 각 언론이 일면에서 다 다루고 저도 지금 제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대박친 거죠. 왜 대박을 치느냐. 이재명이 말한 대로 소설이 아니고 소설은 지어낸 거죠. 완전히 창작 소설이 아니고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큐멘터리 실화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박을 터뜨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재명에게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될 순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잠시 보류했다가 제가 판사 이야기 할 때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고 아사 투데이 다음 소개해드릴 기사는 오늘 결정된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게임의 룰이 윤곽이 잡혔습니다. 자, 아사 투데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심 민심 8-2 비율 반영키로 했다. 다음 달 말에 당대표를 뽑을 전당대회에서 룰 개정안을 두고 당원투표 80%, 일반 여론조사 20%를 반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당원 당규 개정안을 의결을 했고 비대위 내부에서 의견도 나뉘어졌지만 첫 번째로 제도의 안정성이라는 차원에서 결정했다. 당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 전당대회 때 했는데 이번에 크게 움직이는 게 제도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이 있었다. 뭐 어쨌든 이런저런 설명을 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지난번에 이준석이 당대표로 뽑힐 때 그때 당원 투표, 책임 당원 투표가 70% 반영이 됐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가 반영이 됐죠. 그때 나경원이 당원 투표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 더 많이 이겼기 때문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죠. 그래서 당원 투표가 아닌 그 일반 국민의 힘에 의해서 이준석이 대표를 맡았죠. 물론 그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다고 하지만은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게 이 응답을 하는 그 응답자에게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여기 이제 그 당대표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인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역선택을 하려면 자기가 민주당 지지한다고 해도 국민의힘 지지한다. 아니면은 중도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투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당심에서는 졌지만은 일반 여론조사에서 이겨서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진 소동은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준석이 사실상 추방이 되고 당대표직에서 초방이 되고 치러진 경선에서는 김기현이 당선된 그 경선에서는 100% 책임당원으로 선출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제 당대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경선 룰을 정하면서 그전에는 7-3이었는데 당원 대 일반 국민이 이번에는 8-2 이 비율로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대표 경선을 하는데 왜 여론조사,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 경선 아니면 총선 후보 경선 이러면 이제 경선에서 이겨서 후보가 되면은 이 실전에 선거에 나가서 중도층표도 가져와야 되고 또 진보층표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일반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게 뭐 적당하다 싶지만 지금 당대표는 선거에 나갈 게 아니죠.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 에너지를 모아서 그게 파이를 막 키워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당대표면은 그걸 뽑을 때 과연 이 일반 여론조사를 넣는 게 맞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 안에서 이 당원들보다는
중도층이나 혹은 좌파 쪽 지지층, 좌파 성향의 유권자들에게서 지지를 좀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유승민. 일종의 역선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에서 민심도 넣어야 된다 해서 지금 민심이 반영이 돼서 20이냐 30이냐 하다가 20으로 지금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도체제는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집단 지도체제. 집단 지도체제는 당 대표 경선에서 1위 한 사람이 대표가 되고 2위, 3위가 이 쭉 순으로 그 최고위원이 되는 건데 그 집단 지도체제가 과거에 한번 그 선택이 됐었죠. 그때 김무성 대표, 그 다음에 서청원 최고위원, 이래서 막 안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때 김태호 최고위원도 있었고. 그래서 그 내부에서 갈등이 있기 때문에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 해서 대표를 따로 뽑고 최고위원은 따로 뽑고 그렇게 되면은 최고위원이 대표의 건의에 잘 도전을 하지 못하죠. 같이 경신했으면 2위, 3위가 도전할 수 있지만. 자, 그런 체제로 다시 가자 했는데, 거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단일 지도 체제로 하기로 했고,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제안을 했던 부대표, 부대표직 신설, 이것도 일단은 없는 일로 했습니다. 아시아 투데이 오늘 사설이 매우 이례적이고 정말 놀랍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었기 때문이죠. 사설. 자, 우선 아시아투데이 사설 제목은 이겁니다. 국민의힘 야당 폭주에 단식, 삭발, 나설, 결기도 없느냐? 자, 일간신문의 사설입니다. 사설은 이 칼럼과는 좀 다릅니다. 칼럼은 대부분, 아, 거의 다 뭐 김영 칼럼이죠. 다 김영 칼럼이죠. 김영 칼럼이란 것은 그 칼럼을 쓴 기자 또는 외부 필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의 이 오피니언 보시면은 칼럼 내용과 본사의 뭐 논조는 별개다, 상관없다, 이렇게 뭐 주의를 한 개 시키기도 하죠. 칼럼은, 김영 칼럼은 그 쓴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고 쓰는 거죠. 사설은 쓴 사람이 안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회사의 입장이기 때문이죠. 회사 전체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설 제목을 택하고 제목을 다 그 어떤 내용을 할 건지 다 결정을 하는 것이 신문사 논설위원실에서 하죠. 그래서 논설실장이 있고 주필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내보내는 게 사설입니다. 아시아투데이의 입장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시아투데이 사설에서 국민의힘 야 폭주에 아니 단식하고 삭발을 할 결기도 없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이 아무리 수적으로 열세하지만은 지금 이 전투력이 정말 너무 없는 것이죠. 자,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독식, 이틀 만에 법사위 가동, 최상병 특급법 상정,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발의, 폭주입니다. 폭주. 이것뿐이 아니죠. 뭐 검사들을 탄핵하겠다. 검사들을 특검하겠다. 판사들 전부 다 겁주는 그런 법안들도 막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을 보이콧, 대통령 거부권 건의, 이거 말고는 뾰족한 대책도 없이 헤매고 있다. 의사일정 보이콧, 가장 소극적인 수단이죠.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건의, 이건 대통령한테 부담을 떠넘기는 겁니다. 본인들이 하다 안 됐을 때는 그렇게 대통령에게 헌법에 부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초반부터 무조건 대통령 거부권 해주세요. 그거 외에는 뾰족한 대책도 없이 헤맨다. 하다 못해 삭발이나 단식 투쟁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쓴소리까지 나오는데도 긴박한 위기 의식이라고는 없이 너무나 안이한 모습이다. 사설에서 저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자, 12일에도 국민의힘 총회, 유연총회를 열어서
당 지도 체제, 국민 여론 반응 비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논의했는데 그것조차도 의견이 분분했다. 총선에서 패한 지 두 달이 지났으면 당내 문제는 벌써 매듭 짓고 민주당 폭주에 맞서 싸워야 하는데 이런 모습도 없다. 아직도 총선 책임 따주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내부 싸움하고. 그렇다고 뭐 민주당이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민주당이 갈래 무시하고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차지하고 여차하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갖겠다. 정청래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11개 국민의힘 7개 11개 우리 알짜배기 전부 다 가져가고 다른 거 7개 줄 테니까는 가져가든지 새로만 말든가 우리 다 할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 지도부, 지금 지도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가 너무 무기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192석에 맞설 수 없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자, 장동혁 수석, 원내 수석 대변인 뭐라고 했습니까? 장동혁 원내 수석 대변인이면 지도부죠. 야당 폭주가 이어진다면 108석인 우리로서는 당연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의장이 민주당 대변인처럼 일방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나요? 단상 증거라도 해야죠.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이런 나약한 모습보다는 투쟁하다 병원에 실려간다는 단호한 그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 자, 이것이 아시아투데이의 사설입니다. 병원에 실려간다, 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저는 다 느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 작전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한번 재미를 봤죠. 더구나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야지 이재명이 살고 조국이 살고 문재인도 살기 때문에 그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도 집권 여당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우리가 무기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쩌란 말이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시범 칼럼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쌤이 사설에서. 자, 위기의식 없는 국민의힘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사냥개처럼 야당의 독한 지도부다. 자, 전당대회 7월 말에 지도부가 새로 탄생합니다. 원내대표님이 뽑혔죠. 원내대표가 지금 무기력합니다. 그러면 지도부가 진짜 된 대표, 최고위원들이 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당이라면 야당에도 너그러운 지도부가 어울릴지 모르지만 지금은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위기 상황에서는 공격력, 전투력 있는 인물이 당을 이끄는 게 중요하다. 당이 무기력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대통령의 개혁은 발목이 잡히고 국정동력은 속절없이 무너진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상으로 독해지지 않으면 22대 회기 내내 야당의 폭주에 끌려다니다 끝난다. 자, 아시아투데이는 이렇게 사설을 끝냈지만 폭주에 끌려다니다 내내 22대 회기 내내 야당의 폭주에 끌려다니다 끝난다. 저는 생각이 더 한 발 나갑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대응을 하다가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여야가 바뀌었죠. 그때 추미애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야당 대표로 탄핵 정국을 임했는데 탄핵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됐습니다. 문재인이 들었으면서. 22대 국회에서 지금 여당, 국민의힘 여당 이게 끝까지 간다는 보장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전투력 그 실종된 뭐 국민의힘 이런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전투력이 실종이 됐다. 전투력을 이렇게 했습니다. 앞글자를 땄는데 전략 부재, 투지 상실, 뭐 역할 소멸 이렇게 해서 전투력. 중앙일보가 아주 대놓고 일종의 조롱을 했습니다. 물론 충분히 쓸 수 있는 기사라고 봅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런 게 보이면 기사를 써야 되죠. 그런데
그만큼 조롱을 듣고 수모를 당할 만한 그런 장면들이 이 기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임위 보이콧이 12일로 사흘째 들어갔는데, 도대체 전략이 없다. 전략이 부재하다. 연일 위원총회만 소집하면 뭐 하나? 이런 불만 소리가 나오고 수도권 중진은 당 지도부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로텐도 홀에서 조를 짜서 농성을 하고 여기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당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도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도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또 해야죠. 로텐도 홀은 그 본회의장 들어가는 거기죠. 거기서 조를 짜서 농성하고 돌아가면서 의장실 앞에서 피켓 시위 하는 식의 대응책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다. 여기다가 상임위에 무조건 안 들어가는 게 상책인지 의문이다. 7개 상임위를 받고 실리를 챙겨야 한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단 108명은 그만큼 자기들은 이 국회의원이 됐고 또 특히 초선 의원들은 뭐 처음에 이제 국회 들어왔으니까는 아주 기분이 좋겠죠. 그 중진들은 자기들은 다 살아서 왔으니까. 그래서 투지 상실. 자, 이 부분에 가면은 여기서도 장동혁 이야기 다시 나옵니다. 야당 폭주가 이어진다면 180석의 우리로서는 당연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아시아투데이 사설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일에 로텐도홀 규탄대에서 웰빙 정당의 민낯을 고스란히 노출한 황당 풍경이 펼쳐졌다. 뭔가 하면은 정말 화가 나는 것을 중앙일보 기자가 목격을 하고 취재를 해서 내보냈습니다. 로텐도홀에서 아주 상임위 그 18개 다 가져가지마. 왜그 독주하고 폭주를 해? 그러지마 하면서 뭐 규탄대회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국회 의장실 앞에서 출입문 봉쇄를 논의하던 국민의힘 의원 몇몇이 자기들이 뭐 국회의장이 이제 못 나오도록 개회를 못 하도록 봉쇄를 하고 있다가 현장을 지켜보던 기자들한테 농담을 막 합니다. 당신들이 여기 문을 좀잘 지키고 있으라. 기자들한테 의장이 못 나오게 하라. 막 농담을 거는 거죠. 그리고 로텐도홀 바닥에 앉아서 초선과 잡담을 나누던 중진 의원은 어떤 중진 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취재진이 등장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 여기서 이빨 드러내고 웃다가 카메라 찍히면 큰일이다. 자기들끼리 막 웃고 뭐 떠들다가 국민의힘 뭐 농성한다고 앉아가지고 그 기자들이 쭉 오니까는 아 여기서 웃으면 그 사진 찍히면은 큰일 나 그러면서 피켓 가지고 막 얼굴을 가리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아사투데이가 폭주 야당 폭주하는데 단식 삭발 날셀 결기도 없느냐? 물론 집권 여당은 이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서 단식 뭐 삭발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 맞죠. 책임 있는 여당이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계속 뒤로 밀리면은 여당 자리를 뺏긴다는 이야기죠. 뺏기면은 2016년 탄핵 사태, 2017년 문재인 정부 탄생 이런 게 대포로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때 제대로 못 싸웠으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싸워야 되는데 그런 결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유일하게 이제 국면 전환을 좀 그러니까 이 투지를 보일 수가 있는 것이 새 지도부 선출입니다. 7월 말에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그 문제인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본론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처음에 소개해드린 기사 이 대북송금 제3자 뇌물 검찰 이재명 대표 기소. 자, 이 기사가 있었죠. 그런데 기소가 되면 재판을 해야 되고 재판을 하려면 이 판사가 배당이 돼야 되죠. 오늘 배당이 됐습니다. 배당이 됐습니다.
제3자 뇌물죄, 이재명이 제3자 뇌물죄, 재판을 심리할 재판부. 배당, 누구냐? 신진우. 수원지법 형사 11부 부장판사. 자, 이름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신진우. 바로 이화영에게 수원지법에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엄벌한 그 판사입니다. 그 판사가 이재명 재판을 맡게 됐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 자, 원래는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안 맡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원지법에 오래 있었죠. 이화영 재판만 1년 8개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이 법관 인사가 있으면은 다른 데로 전출을 갈 수도 있고 해서 맞지 않는 걸로 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유임을 했습니다. 인사 대상에 넣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수원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로. 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재판 진행 상황 등 재판 여건을 고려해서 신진우 부장판사의 유임을 최종 확정했다. 법관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가 다른 곳에 배당될 뻔했지만 그대로 간다. 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이화영이 재판을 지연하려고 법관 기피신청, 신진우 기피신청, 그 다음에 무슨 뭐 검찰이 해유를 해서 술판이 벌어졌다 막 이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질질거려서 1년 8개월을 했죠. 그러면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화영의 혐의들 중에서 대북송금 부분, 이 부분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에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것을 판결문 곳곳에 들어가 있도록 했고, 그리고 이재명의 몸통이란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1년 8개월 동안 사건을 살핀 그 부장판사가 이재명 심리를 맡는 겁니다. 이재명 심리를 맡으면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이재명이 거짓말하는 것도 지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겠죠. 질질 거는 그런 판사가 아니죠. 질질 끌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을 하면은 1심이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1심이 나올 때 제가 썸네일에 단 것처럼 이재명에 대한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 자, 실질적으로 이재명을 바로 구속할 수 있는 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법원에서 1심을, 어느 재판이든 1심을 때리면서 법정 구속하는 게 더 현실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다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면은 이제 방탄국회 계속 열겠죠. 원래 7월 달은 국회, 임시국회 안 열리는 날입니다. 안 열리는 달입니다. 7월 달 여름 휴가철이고 8월 중순까지. 근데 방탄국회 계속 열겠죠. 구속영장 칠까봐. 그러면 그 체포동의안 또 표결을 하면은 어쨌든 민주당이 또 부결시키려고 하겠죠. 혹시 변수가 생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 영장이 다시 이 무위로 돌아가는데, 법정 구속은 판사가 선택을 해서 사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체포동의안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법정 구속을 시켜버리면 되죠. 징역형을 선고를 하면서. 그러면 왜 제가 신진우 부장 판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돼서 법정 구속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는가? 이 신진우 부장 판사는 수원 지법에 있으면서 성남의 토착 비리, 이재명이 시장으로 있었던 성남의 토착 비리에 대해서 아주 엄벌을 했습니다. 엄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자, 이화영도 검찰이 15년 구형을 했는데 거의 10년을, 9년 6개월을 때렸죠.
보통 검찰 구형량의 한 60% 정도가 1심에서 나오는데 훨씬 더 많이 지금 때렸습니다. 50%, 60%가 나오는데. 자, 그리고 이 신진우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가 된 김만배. 하천대유 김만배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이력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용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성남지역의 토착비리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선고를 했죠. 그런데 대장동의 몸통도 사실 이재명이죠. 그런데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은 그때 병합을 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지금 재판에 돌렸는데 이것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사 33부. 거기서는 김동연 판사가 이 대장동 이 사건을 질질 끌고 있는데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 수원지법에서는 김만배에게 이미 2년 6개월 선고 또 최윤길에게 4년 6개월 선고 이렇게 신속하게 엄벌을 하는 그 판사가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고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대장동은 아니지만 대북송금 사건을 맡게 됐고 그 대북송금 사건의 이 공범격인 유하영에게 엄벌을 내렸기 때문에 이재명은 큰일 났다. 기겁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정구속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정구속은 이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죠. 은수미가 신진우 부장판사에 의해서 법정구속 됐었습니다. 아주 엄하게 이렇게 처벌을 하는 거죠. 수사 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여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1심 재판 지금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판결을 내리면 실형을 선고를 하면은 야, 근데 이재명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혐의가 뭐냐면은 지금 특가법입니다. 특가법. 그 가중해소형을 내리는 거죠. 특별경제가중처벌법인데 특가법상의 제3자 뇌물입니다. 일반 뇌물 사건이면은 이 징역이 5년 이하 이렇게 되죠. 5년 이하, 5년 정도 해도 뭐 법정구속 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특가법상의 제3자 뇌물죄는 최소 징역 10년,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선고를 하게 되면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면은 10년 이상 법정형을 때리죠. 물론 뭐 그보다 더 강경을 하는 요인이 있으면 강경해도 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중한 범죄를 그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 안 할 수가 없죠. 특히 신진우 같으면 하겠죠. 은수미 또 징역 2년에 법정 구속을 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1년 8개월 동안 이하영 재판을 하고 이재명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을 방해를 받았죠. 그러니까 돌려서 말씀드리면은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재명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재판을 막 방해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박찬대 지금 원내대표하고 있죠. 이재명의 핵심 측근 박찬대가 이화영의 배우자를 만났죠. 만나서 백정아 씨 만나서 회유를 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대북송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데 어떻게 좀 해보시오. 우리 당에서 도울 거 다 돕겠소. 이렇게 했다고 보도가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백정아 씨가 이 남편
유하영에게 정신 똑바로 차려. 법정에서 부부싸움도 하고 막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 변호사비 다 끊어버릴 거야. 그 일이 있고 나서 유하영이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번복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다른 갑자기 민변 출신 판사들이 김영태 판사들이 죄송합니다.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막 투입되더니 재판 그 법관 기피 신청. 그러니까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재판 못 받겠다. 이렇게 해서 재판을 질질 끌었죠. 그러므로 이재명이 이 그런 지침을 내려서 뭐 박찬대가 갔겠죠. 박찬대가 뭐 알아서 갔든지 어쨌든지 그것은 이재명 쪽의 의중입니다. 그래서 이 신진우 판사는 이재명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법대로만 하면은 이재명은 지금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상당히 강직한 인물인데 이 체력을 단련을 위해서 금도를 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금도 수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금도 수련 칼잡이죠. 칼잡이 판사 앞에 섰다. 이재명이 섰다. 이재명은 아마 지금 이 기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번 법관 인사 때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이 재판부가 다른 데 이제 배당받지 않을까 했는데 법원에서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에서 재판 진행 상황 등 재판 여건을 고려해서 신진우 부장판사의 유임을 최종 확정해버렸고 사건이 그쪽으로 배당돼 버렸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오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공식 반응 안 보이겠죠. 이걸 막 뭐라고 했다가는 판사님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으니까 아마 민주당에서는 또 뭐라고 뭐 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으로서는 큰일 났다. 이 상황이 오늘 전개가 됐습니다. 이거 앞서서 재판부 배당에 앞서서 오늘 먼저 보도가 됐던 것이 이재명이 어제 기소가 됐죠. 기소가 됐는데 초호화 잘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변호인단을 이 돈 주고 꾸리는 건지 이것도 나중에 좀 다 따져봐야 됩니다. 이재명의 변호사비는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 정관 예우받는 사람들 쓰면은 그때 이 박은정 검사 남편 그 이종건 변호사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정관 예우 뭐 수십억 받았는데 박은정이 최소 1억 이상은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변호사비가. 그런데 오늘도 7명의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과연 변호사비 다 줬을까? 저번에는 변호사비 대신 국회 공천 줬다. 그래서 5명이 국회로 들어가고 했는데 7명의 변호사 누구냐? 이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를 7명이나 지금 했습니다. 박균택 의원 검사장 출신이죠. 이재명 검찰 소환당했을 때 따라갔다가 나와서 브리핑하면서 이재명이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사인한 것들이 있는데 서명한 것들이 있는데 아 그 서명은 이재명이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야. 뭐 주민등록증 꺼내가지고 그 운전면허증 거기 경찰청장이 그 서명했으면 그 경찰청장이 직접 준 거 아니잖아. 이런 궤변을 했던 그리고 이번에 광주 가서 국회의원이 된 박균택이 변호인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박균택은 법사위원이니까 이 별로 못 맞죠. 이제 곧 나올 텐데 나오기 전에 나머지 6명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 지시하러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나머지 6명 이성엽, 김종건, 이태형, 김희수, 전석진 이런 변호사하고 조상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사들이었죠. 조상호는 이재명을 위해서 온몸을 바치는 그런 변호사죠. 총선에 나와서 국회의원 달려다가 무산됐는데 여전히 이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다. 어차피 공동 운명체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택, 이태형 이 사람들은 성남FC 사건, 백현동, 대장동 사건을 수임했다가 최근에 사임계를 냈고 다른 변호사 역시 모두 이재명 재판을 수임을 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은 오늘 이하영에게 중형을 내리고 은수미를 법정 구속한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장으로부터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굳이 체포영장, 구속영장 쳐서 체포동의안 제출하고 또 이재명 부결시켜달라고 업소하고 그리고 또 부결시키면은 또 다른 걸로 또 체포 그 구속영장 치고 이런 것보다 법정 구속. 물론 지금 1심에서 이제 7명의 이재명 변호사들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쓰겠죠. 뭐 대장동 이런 것처럼 증인 채택, 무더기 증인 채택하고 막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사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진호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맡았다는 점에서 다른 재판부가 맡은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재판이 진행이 되고 진실을 밝혀내는데도 오늘 이 재판부 배당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는 최대 무기징역이다. 그런데 자, 제가 이 부분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이 이제 추가 기소가 됐죠. 추가 기소가 돼서 신진우 부장판사라는 아주 거대한 칼잡이 판사를 만났습니다. 금도왕 칼잡이 판사. 그런데 재판에서 이하영은 2심으로 넘어갔죠. 신진우에게 9년 6개월 형을 받고 2심으로 넘어갔는데 이화영의 입이 열릴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 지금 정가에 바닥에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주변에서도. 왜냐? 자, 이화영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 사실 다 보고했다 했다가 진술을 막 철회를 했죠. 철회를 하고 이재명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지키기에 나선 이유는 자기가 다 죄를 뒤집어 써주면은 이재명은 무사하고 자기는 형을 더 좀 살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특사해서 풀어내주고 막 국회의원 또 공천도 주고 하겠지. 그걸 희망을 해서 진술을 번복을 하고 뭐 잊지도 않았던 검찰청에서 술판이 있었다.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1심에서 예상 밖의 형량이 나와버렸습니다. 9년 5개월. 이제 그 이화영이 9년 5개월 살고 나오면 70살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화영이 9년 6개월 받은 거에는 이재명과 공모해서 대북 송금한 거. 뇌물죄, 제3자 뇌물죄, 가축 제3자 뇌물죄, 이건 빠져 있습니다. 이번 9년 6개월 선거에서. 9년 6개월 선거는 본인이 쌍방울에게서 뇌물 받은 거, 뭐 이런 거 하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외국한 관리법 위반, 그리고, 남북과의 그 관계, 그 관련법 위반, 그것이지, 제3자 뇌물죄는 이재명과 같이 기소를 했습니다. 새로 기소를 해서, 새로 재판을 1심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받으면은 지금 9년 6개월에 이게 팍 건져지면은 이하영은 거의 무기징역이 다름없는 형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하영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본인이 이재명이 다 시켜서 했고 김승태한테 북한에 돈 좀 내달라 다 보고했고 이재명이 다 알고 있고 실제로 이재명이
김성태하고 전화해서 내가 전화로 바꿔줬다, 이하영이. 내가 전화로 바꿔줘가지고, 선양에서, 중국 선양에서도 바꿔주고,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바꿔줘가지고, 그때 이재명이 김성태에게, 아, 돈을 대신해서 고맙다고 하고, 김성태가 폭탄 좀 먹고, 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평양에 갈 때 저도 들어가십시오. 하고, 그런 것이 이제 검찰의 기초장에 다 있죠. 자, 그런 내용을 이화영이, 아, 그거 사실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화영은 형이 감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2심에서 감경이 될 수가 있고, 대북 송금 이것도, 저 형을 최소으로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재명이, 그럼에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으면은 버티겠죠. 버텨서 사면복권을 받겠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이재명이 대통령 꿈은 좀 멀어져 가고 있다. 왜냐? 이 재판도 그렇지만은, 위정교사, 이 1심 선고 곧 나옵니다. 1심 선고 나오고, 그 선거법도 1심 선고 나옵니다. 금년 내에. 1심 선고 나오면은, 이 3년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다 놔버리면은, 이재명은 대선에 출마를 못합니다. 피선거권에 박탈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 것까지 이화영이 염두에 둔다면은, 내가 계속 이재명을 위해서 내 남은 여생을 전부 다 감옥에서 보내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하영발 리스크도 있다. 이재명에게는 이하영발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라는 칼잡이 판사를 만나버렸기 때문에 다급한 거죠. 초조한 거죠. 자, 거기다가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당 안에서 뭐 자기 대권 가도의 길을 채우기 위해서 당헌 당규 막 개정하고 하죠. 그리고 개딸들이 그때 추미애 국회의장 못 만들었다고 막 화가 나서 막 2만 명 탈당하고 하니까는 개딸들한테 아 국회의장 후보 투표할 때도 개딸들에게 20% 주고 원내대표도 20% 주고 막 달래고 있죠. 이게 1차 분란하게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친명계가 신친명, 구친명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신친명은 뭐냐? 더민주혁신회의라고 해서 초강경파 이재명의 홍의부대 같은 사람 한 서른 몇 명이 지금 쫙 차지하고 앉아서 여기저기 막 차례를 차지하고 앉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와서. 그러면 그전에 구친명 소위 말해서 7인의 철음에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공천에서 선거에서 져서 못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들어온 사람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죠. 그래서 정성호 친명의 자장이라는 정성호도 이재명에게 좀 마음에 떠난 것 같고 오늘 뭐 어디 방송에 나와서 그렇지 않다 했지만은 다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7인의 멤버인 김영진이 아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그러면 안 돼. 당대표도 연임하면 안 돼. 이렇게 뭐 반기를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도 만만찮은 이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친명 발 정치적으로 실각될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이화영 발 사법적으로 몰락할 조짐도 나타났는데 신진우라는 새로운 암초가 커다란 암초가 이재명 앞에 딱 버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의 침몰은 이 시간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판사들을 급박을 하는 뭐 법 왜곡죄. 판사가 판결을 잘못하면은 아, 잘못했다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면은 잘못했다고 자기들이 우겨서 판사를 재판에 넘기는 그걸 다른 판사가 그 판사의 판결을 들여다봐서 이 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까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참 우습지도 않은 법안인데 검찰 수사 이재명의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 방해를 위해서 뭐 특검 탄핵 이야기를 했고 이제 판사 단계로 넘어가니까 판사들을 겨냥을 해서 이런저런 법을 만들고 있죠. 대장동 변호사 김
김동아, 지금 국회의원 됐는데, 김동아가 법원 재판에도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었죠. 그게 바로 민주당이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민주적 통제가 아니고 민주당이 통제하겠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법 왜곡죄. 무슨, 또 심지어 판사를 뭐 선출을 해야 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면서 버티기를 하고 있지만, 시간은 법원과 검찰이 더 빠르다. 검찰과 법원의 시기가 이재명의 정치 시기, 방탄 시기보다 더 빠르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막 방어선을 아무리 쳐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오고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특가법 제3자 뇌물죄 최대 무기징역이다. 이 무기징역 부분에서 문재인과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지금 전주지검에서 수사가 특미까지 가 있죠. 역시 제3자 뇌물죄입니다. 제3자 뇌물죄인데 오늘 이 기사 중에 딸 문다혜 씨가 이스타항공 전 회장 이상직에게 이 태국어로 이조를 해서 그 과정에서 받은 돈이 2억 원, 2억 원이고 또 다른 지원도 있다. 2억 원 플러스 알파를 받았다. 자, 이것이 문재인의 제3자 뇌물죄입니다. 공직자가 제3자 뇌물죄의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문재인도 지금 문다혜가 2억 원 플러스 알파. 제가 말씀드렸죠. 특가법이 적용되는 거는 뇌물 액수가 1년, 아, 1억 이상입니다. 1억 이상이면은 특가법이 적용이 되죠. 이재명은 북한에 보내면 800만 달러, 약 100억. 지금 문재인은 드러난 것만 이상직이 2억 원 플러스 알파를 줬다. 그러면 1억 원 이상이니까는 특가법. 그러니까 법대로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은 수사하고 재판이 지금 정상적으로 다 내려지고 하면은 판결이 문다혜, 그러니까 이재명과 문재인 공통점은 둘 다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되는 혐의가 있고 최대 무기징역. 이게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는. 자, 이렇게 이 이재명과 문재인 지금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국민의힘 아사투데이 사설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삭발이라도 하고 하라. 그래도 좀 뛰쳐나가도 괜찮다, 지금은. 대여투쟁. 우리 정치사에서 대여투쟁을 해왔지만 지금은 워낙 폭주를 하니까 야당이 대야투쟁을 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만만치 않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체제는 사실상 어렵다. 왜? 정상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비대위 체제죠. 항우의 비대위 체제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는데 자 당대표 경선 7월 말에 벌어집니다. 지금 이 당대표 경선 앞두고도 여러분들이 이 막 편이 갈려 있습니다. 편이 갈려 있어서 당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기도 어떤 때는 좀 이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양쪽으로 뭐 윤석열 친윤, 뭐 친한, 뭐 친나경원 막 갈려 있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모두가 같이 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항상 이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이겁니다. 자, 한동훈의 출마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뭐 캠프 꾸렸다 이런 말까지 들리고 있죠. 저도 막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로 그 캠프에 합류를 했다. 전직 정치부 기자, 저도 아는 정직 정치부 기자도 거기 캠프에 들어갔다 이런 말도 들리고 출마는 기정사실화하면서 지금 헌법 84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재명을 다시 저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그 불소추 특권은 새로 기소를 못한다는 것이지 재판은 계속 이어든 재판은 계속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확정 판결이 나면은 보궐선거 해야 돼. 그러니까 이재명은 불안해서 안 돼. 자, 이 84조 헌법 84조로 이재명을 다시 기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아니, 지금 뭐 사법부를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헌법 해석을 달리 하겠지. 불소추라는 게 재판이 진행되던 것도 서둡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동훈에게. 그래서 이것은 보면은, 전당대회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은, 나경원 대 한동훈, 그리고 원희룡이 출마하면 또 그 구도가 새로워질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단은 그 두 사람이 출마를 하면 두 사람이 여론조사상 보면은 유력한 두 양강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빅매치가 치러질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첫 번째 충돌, 한동훈과 나경원의 첫 번째 충돌이 헌법 84조 해석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동훈은 검사 출신이고 추미애는 판사 출신이죠. 그것도 좀 묘하다. 그래서 오늘 내부 분위기는 그 정도로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재명 재판부가 신진우 부장판사로 그 부로 배당이 됐다. 이것이 오늘의 하이라이트 뉴스였다고 봅니다. 중국권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은 내일 금요일도 6시에 찾아뵐 겁니다. 내일은 이제 베스트 또 이제 워스트도 있는 날이고 특히 이 재판부 배당에 대해서 이재명이나 민주당의 반응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내일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문재인을 제어가는 이 사법 리스크 이 부분도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고 취재를 해서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